안녕하세요. 초지중학교 1학년 안시아입니다. 여러분은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괴짜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저는 위대한 혁신가로 마리 키리, 토마스 에디슨,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등을 뽑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불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이지만 그들의 숨겨진 모습에서 괴짜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발명가 에디슨은 어릴 적 물에 떠다니는 배를 보고 자신도 뜰 거라며 강물에 뛰어들어 그의 부모님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또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그의 까다로운 미적 감각으로 집안의 가구를 거의 두지 않았습니다. 암에 걸렸을 당시에도 환자용 마스크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쓰기를 거부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들은 우리 주변에 이상하고 엉뚱하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람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괴짜들의 특이한 행동을 보며 돈키호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괴짜 같은 행동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생각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란 걸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무조건 행동하고 보는 사람을 흔히 돈키호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하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주변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은 채 꿈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 길은 보인다고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선생님께서는 작은 화분을 하나씩 주시며 키워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마다 매일 화분에 물도 주고 이름도 지어주며 소중히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화분을 돌보지 않았고 쉬는 시간마다 식물을 돌보는 저를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학년이 지났을 때 다른 친구들의 식물은 모두 시들었지만 쑥쑥 자라 예쁜 꽃을 피운 제 화분을 보며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하였습니다. 이렇듯 비록 괴짜이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도전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괴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성공한 위인의 이면에 괴짜들의 비밀이 있어 나다운 삶, 즉 남들과 다른 것을 창조해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시아 학생의 개성 넘치는 말하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하기가 발표자와 심사위원분들 사이에 서로 오가는 이 상황이 너무 재밌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앞으로 심사위원분들의 질문도 딱 5분을 정해놓고 그 사이 안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임자니까 얼른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괴짜들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인들의 네. 아마 비밀은 그렇게 하고서 하는 것을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먼저 실행을 하는 거 그것이 아니었나는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혹시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좀 원래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게 있었는지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저는 이번 말하기 대회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말하기 대해 열심히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지금 굉장히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기 대회를 이렇게 이거 나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 먼저 그냥 일단 나가야 되겠다고 저질러 봤다는 네네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앞에 그 여러 위인들의 특별한 행동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비밀이라기보다는 조금 잘하지 않는 좀 특이한 행동? 뭐 이런 것 같았어요. 비밀은 뭔가 이렇게 남에게
털어놓으면 좀 곤란한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기대를 했는데 혹시 시아 학생이 자기도 자기가 가진 괴짜들의 비밀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남들이 잘 안 하는 특별한 행동이나 습관이나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실래요? 저는 평소 길바닥에 이렇게 다니는 개미들이 불쌍해서 밟을까 봐 피해 다니고 이런 남들은 무서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는 이런 뱀과 도마뱀 같은 파충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근데 혹시 비밀인가요? 이게 남들이 친구들이 그걸 알면 네. 좀 곤란하거나 뭐 혹시 그렇게 느끼는 점이 있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뭐 좀 또 좀 약간 이상하다, 약간 좀 독특하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잘 말은 안 하는 편이에요. 네, 그 또래들 집단에서 너무 이렇게 튀어 보이지 않으려는 그런 그 소녀다운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괴짜들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 시아 학생 개인적으로는 어떤 괴짜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비밀이란 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숨겨야 되는 비밀이라기보다는 좀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우리 시아 학생은 그쵸? 어떤 괴짜의 어떤 모습이 제일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저는 에디슨의 괴짜적인 모습이 제일 좋은데 아까 말했듯이 에디슨은 이제 어릴 적에 배가 떠다니는 걸 보고 자신도 뜰 거라며 물에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이게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뛰어든 걸 보고 괴짜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본인이 직접 짠 거죠? 네네.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은 화분을 좋아한다고 사오고 한 3일 정도만 두고 물을 안 줘요. 그래서 결국 뭐 가져오는 거 족족이 다 이제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판인데 우리 안시아 학생은 그렇게 잘 키웠다고 하니까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 개미도 잘 안 밟고 다닌다고 얘기를 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정말 훌륭한 점을 남에게 알리지 않고 그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그런 비밀로 이렇게 쭉 키울 수도 있는데 안시아 학생 그런 고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남에게 보이지 않고 오로지 정말 사랑해서 하는 그런 비밀을 많이 키우기 바라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초지중학교의 안시아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